최근까지 계속 오픈월드 게임들만 내놓다 이게 왜인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빅비입니다. 정말 간만에 돌아온 페르시아의 왕자의 신작 그 데모는 일단 놀랍고 정식 출시를 기대케 만듭니다. 1989년 애플 2 컴퓨터로 처음 모습을 보인 이 전설적인 시리즈가 다시 복귀한 듯한 느낌을 줄 정도예요. 그것도 트렌드 장르인 메트로베니아가 섞여서 말이죠. 명작 시간의 모래 리메이크가 나오기 전 해볼만한 가장 큰 빅 타이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외네요. 유비소프트에서 가장 오래된 스튜디오인 레이맨 개발사 유비소프트 몽펠리에가 담당한 이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플랫포머 전설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자 클래식 타이틀을 이어 2D 메트로베니아 액션 장르로 그 빛을 더 크게 발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좀 더 만화적으로 제작되었어요. 아직 데모 후기라 좀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게임의 시작 그리고 게임플레이 메커니즘 전투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 45분 정도로 짧은 체험판입니다. 보스전으로 더 진입해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거기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임모탈이라 불리우는 전사 그룹의 일원이자 뻔뻔한 캐릭터 사르곤으로 플레이하여 납치된 왕자인 가산을 구하러 가게 돼요. 쌍검과 활을 자유롭게 사용해 나가며 플레이어는 여러 함정과 장치, 적들 그리고 비밀들로 가득 찬 미로 같은 레벨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점프하고 벽에서 튕기고 달리고 싸우고 잃어버린 왕관의 조작 체계는 다양하고 전투는 마치 데빌메이크라이의 핵앤슬래시 전투와 세키로나 할로우나이트 속 전투를 모두 조합시킨 것 같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적절한 타이밍에 패리하면 그 즉시 화려한 연출로 적들을 제압합니다. 인상적인 시퀀스가 데모부터 많았습니다. 벽점프는 물론이고 슬라이딩, 회피, 대시까지 이동은 빠르고 시원합니다. 또 매우 독창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캐릭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스크린샷을 찍어 지도에 배치해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닥 많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장르의 혁신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임의 체크포인트, 즉 화터풀 요소는 이 거대한 나무이며 나무와 가까이 상호작용해 새로운 부적들과 스킬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 부적은 최대 횟수와 맞게 세팅해야 하죠.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이 때문에 진행이 흥미로워졌습니다. 최적화는 엑시스 기준 훌륭했습니다. 60프레임으로 부드러운 게임플레이가 가능했으며 캐릭터 애니메이션 동작들이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족스러운 최적화입니다. 그래픽도 카툰스러워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스피노프 게임들 같았습니다. 처음 이 게임이 공개되었을 때는 불만을 표한 팬들이 많았으나 직접 해보니 글쎄요. 유비소프트 몽펠리에의 개발력을 확인해볼 수 있던 타이틀이었고 유비소프트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살짝 플레이해보고 느낀 점이라면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정식 출시하기 전 벌써부터 흥미롭고 빨리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퍼즐들과 함정 장치, 시원하고 통쾌한 전술적인 전투, 다양한 유형의 적들까지 얼른 좀 더 플레이해보고 싶었던 타이틀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15일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후기는 게임 출시 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